그냥 너 그 안에 하세요. 지금 안에 하세요 중국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월드크래스타학과 함께하는 라운체육관 이상윤 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0년 서울올림픽체육관에서 열렸던 K1 월드맥스 16강 토너먼트에서 가졌던 저의 시합을 리뷰를 할 것입니다. 이날 저의 상대는 일본 K1 63kg 최연소 3위를 하고 또 악역으로 인기가 많았던 사이가 키자이몬 선수입니다. 이날 저에게 도발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시합을 보기 전에 PV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우마레나가라노 히루. 일본의 부잉스가네. 한국의 부잉스 사르다가 정말 泣いてまいますわ.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본의 뜨는 별.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킨다. 빅마우스 사이가 키자이몬 한국 첫 상륙. 혼미남 악역으로서 키자이몬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올해 시작한 K1 63kg급. 派手な性格の悪い戦い方をする 우승 후보를 연이어 쓰러뜨리고 최연소로 일본 토너먼트 3위에 빛났다. 이후 더욱 성장을 보이는 키자임. 하지만 여전히 입은 멈추지 않았다. 이런 빅마우스를 상대하는 자. 19살의 젊은 신인 이성현. 한국 경량급의 차세대 주자가 일본의 빅마우스에게 질 수는 없다. 게다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 남자에게는 야유 소리가 썩 잘 어울린다. 이성현 대 사이가 키자이몬. 자, 방금 보셨다시피 저에게 도발도 하고 또 안녕하세요가 중국말이 아니냐라는 마음까지 했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혼내줬는지 자 경기를 함께 보시죠.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심판이 룰 설명을 해주시는데 팔굽 금지, 이제 두 손 잡고 니킥 금지, 대신 한 손으로 잡고 니킥은 허용이 되는 룰입니다. K1 룰이죠. 자, 10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많이 말랐네요.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1라운드는 조심하게 제가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키자이몬 선수가 카운터를 잘 치기 때문에 제가 1라운드는 조심스럽게 이제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키자이몬 선수가 눈이 좋고 또 눈이 좋기 때문에 카운터를 잘 쳐요. 그리고 가레데 베이스다 보니까 킥도 잘 쓰고. 네, 저는 이제 천천히 압박하면서 이제 어떤 공격이 나오는지 보면서 플레이를 천천히 했죠. 제가 이때도 로우킥을 좀 많이 찼었던 기억이 나는데
키자이모 선수 다리가 되게 튼튼한 다리였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지금 이제 심판이 키자이모 선수에게 주의를 주는데 캐치를 하고 한 번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두 번 공격해서 주의를 줍니다. 네, 1라운드 때는 저보다 키자이모 선수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공격도 잘 끊고 이렇게 지금처럼 잘 돌아서 나가고 거리를 두고 싸우면 제가 조금 못 때리더라고요. 못 때렸었어요. 제가 공격을 하면 네, 키자이모 선수가 왼발로 잘 끊어주더라고요. 네, 점점 제가 압박을 조금씩 더 강하게 하니까 주먹이 하나하나 들어가더라고요. Korean fighters. They're all tremendously tough. 근데 이때 이제 시합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거는 바디를 많이 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키자이모 선수가 가드가 얼굴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압박하면서 바디를 많이 치자라는 걸 생각하고 연습을 했었죠. 이때 크로스 치고 둘 다 빗나가는 장면이고 이때 미들킥을 맞았는데 큰 데미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공격은 위에 줄 듯 하다가 아래 줄 듯 하다가 위에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자, 2라운드에 시작을 하는데 이제 2라운드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완전 들어갈 때 몇 대 맞더라도 확실히 들어가서 접근전에서 공격을 하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에 임했죠. 가드 바짝 올리고 이제 딱 붙어서 이제 저의 공격을 했었죠. 네, 저렇게 접근전에서 싸워도 저도 맞긴 하는데 그래도 제 공격이 1라운드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저도 때리기가 편하고 이때 조금 이제 키자이모 선수가 당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1라운드 때보다 적극적으로 막 들어가니까 키자이모 선수는 이제 잽으로 거리를 잡으려고 하고 거리를 잡고 나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거리를 안 주고 계속 들어가서 공격을 했죠. 2라운드 때부터 지금도 자, 첫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이 장면은 저도 사실 이 당시에 바디에 때렸을 때 느낌 없었는데 근데 키자이모 선수에게는 데미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운이 됐었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다운. 네, 아무래도 첫 번째 다운 때 바디로 다운이 됐었고 네, 제가 한 번 더 바디를 치고 이제 가드가 내려갔을 때 제가 이제 얼굴을 쳐서 이제 다운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다운은 이때 제가 다운을 한 번만 더 뺏었으면 이제 경기 종료인데 제가 이제 다운을 못 뺏었죠. 근데 하지만 2라운드는 확실히 제가 가져갔죠.
just molesting Kazayama on Saiga. If Lee had a little more, you know, muscle weight on him, he would have, this fight would have been over by now. 이제 키자무라가 바디 방어를 신경 쓰죠. 점점. He's taking a brutal, brutal beating here in the second round. Saiga needs to rely on his legs a lot more and not so much the hands. It looks like he might. 저는 계속 바디를 계속 두들겠죠. What a fight! This is the brilliance of K1 Max. This is the brilliance of the new lightweight division. The technique, the speed, the precision, the work rate—it's just phenomenal. Saiga will survive, but you've got to wonder how much the Karateka has. 자 이렇게 2라운드 종료됩니다. 2라운드는 확실히 제가 가져갔어요. Second round. I mean, he drops him twice with a devastating liver shot. That front leg has been tenderized for almost two rounds. It's a 10-7 round. I don't think I've ever seen a 10-7 round. 바디 위에 주고 바디 한 번 더 치고 다운. 첫 번째 다운. 처음에 두 번째는 바디를 먼저 치고 한 번 더 바디 치고 이제 위로 이제 가드가 바디 쪽으로 내려갔을 때 마지막 위로 치니까 얼굴 맞고 두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K1 World Max 2010. 여러분도 바디에 다운 됐다고 상대방이 바디에 맞고 다운 됐으면은 거기에 이제 상대방이 집중하니까는 다른 곳을 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갖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꿀팁입니다. 자, 3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3라운드 때 제가 이제 2라운드를 가져가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이제 키자무 선수가 거리 두고 하면 안 맞으니까 제가 또 답답해져서 이제 가드 바짝 올리고 들어갑니다. 네, 3라운드 때 이제 키자무 선수가 제가 이제 막 들어가니까 카운터를 이제 무릎으로 많이 치더라고. 근데 무릎에 제가 이렇게 데미지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키자이몬 선수 투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붙어 있을 때는 이제 제가 공격을 더 많이 하죠. 지금도 훅 카운터 맞았어요. 제가 지금 하이킥을 맞았는데 글러브에 먼저 걸리고 얼굴에 들어와서 다행히 데미지는 없었습니다. 큰 데미지는 없었어요. 지금도 얼굴 니킥. 키자이몬 되게 유연해요. But how is he going to knock out Lee? What option? 이제 3라운드 때 이제 키자무 선수가 더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제 3라운드 때 이제 저를 KO 시키면은 지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2라운드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죠. 얼굴에 니킥도 많이 꽂고. 방금 공격도 들어간 건데 제가 아래 잽을 주고 위로 라이트 치는 아래 위 공격. 여러분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사실 서로 주고받아도 주먹에서는 제가 좀 더 위였던 것 같아요. 뻗는 숫자나 제가 이제 정타가 들어가는 숫자나. 이때도 얼굴 니킥을 맞았는데 다행히도 광대뼈에 맞아서 데미지가 크게 없었어요. 다행히도. 마지막 단타전.
이때 사실 저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난타할 때. 이렇게 3라운드 종료됐습니다. 지금도 키자본도 카운터죠. 투 카운터. 지금도 하이킥도 이제 클러브에 걸리고 맞아서 다행히도 데미지 없었죠. 이것이 아래 위 공격. 광대뼈 맞아가지고 다행이에요. 플레이니킥이. 제가 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난타할 때. 자, 제가 2라운드에 다운을 두 번 뺏어서 제가 30대 27, 30대 27, 30대 27 이렇게 해서 3대 0 판정승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뷰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이기고 나서 일본에 진출하게 되고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큰 발판이 된 경기입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강의랑 좋은 시합 리뷰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